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식품 추천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전에 마켓컬리 제품들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로켓프레시펀입니다. 진짜 제가 꾸준히 몇 번씩 재구매를 해서 먹는 템들이거든요. 일단 좀 꺼내보면 이렇게 다 갖고 왔고요. 뭐 소스류나 간편식, 단백질 쉐이크 등등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소스류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닭가슴살이나 닭가슴살 소세지나 이런 거 그냥 먹기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스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비비드 키친이라는 브랜드의 소스인데 저칼로리 양념치킨 소스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스위트 칠리 맛을 먹는 거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어서 그걸 다 먹고 이 양념치킨 맛도 한번 사봤는데요. 이것도 되게 맛있긴 한데 살짝 묽은 느낌? 특유의 그 꾸덕진 맛이라 해야 되나? 그 찐덕찐덕한 맛이 빠진 느낌? 한 95% 정도 비슷한 그런 소스입니다. 그래도 저칼로리 소스인데 이 정도 마시면은 아주 감사하게 먹어야 된다. 사실 개인적으로 스위트 칠리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긴 해요. 비비드 키친이라는 브랜드를 추천하고 싶었어요. 여기 소스가 전체적으로 다 맛있는 것 같아요. 톡스의 맛을 아주 잘 표현했다. 그리고 다음 소스는 마이노멀이라는 브랜드의 소스들이거든요. 이건 케찹이랑 머스타드예요. 얘네도 시판 소스랑 맛이 거의 흡사하거든요. 거의 한 90% 비슷하다. 사실 이거를 케오네드처럼 케스타드로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보완해주는 그런 조합이라서 아주 잘 먹고 있는 소스들입니다. 저칼로리 저당이라고 하면은 알룰로스 같은 대체당이 들어간 거라서 이것도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그래도 그냥 소스보다는 나으니까 그냥 먹기 심심할 때 아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소스들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쌈장인데요. 무화당이라는 브랜드의 쌈장이고요. 이 쌈장을 왜 샀냐면 예전 식단 영상이나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채를 오이고추나 청양고추, 뭐 알배추 이런 걸로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도 쌈장 없으면 좀 빡치잖아요. 일반 시판 쌈장에 된장을 섞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얘로 국을 끓이면 고깃집 된장 맛이 날 것 같은 그런 쌈장 맛이에요. 보면은 물엿, 찹쌀, 설탕이 안 들어가고 얘도 알룰로스가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근데 진짜 자극적이고 사실 여기에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바구 쭈룩 해서 먹으면 진짜 개꿀맛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요거입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닭가슴살 두부전이라는 제품이고요. 100g 단백질 12g이나 들어가 있는 그런 고단백의 제품인데 이름 자체가 뭔가 닭가슴살 두부전이라고 하면은 이 맛도 내 맛도 아닐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반신반의 하면서 사서 먹어봤는데 얘를 F180도에 한 10분 정도 돌려서 먹으면 바삭한 치킨너겟 맛이 납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요즘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생겼는데 용가리나 맥너겟 느낌의 치킨너겟인데 두부 향이 조금 나는 딱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요 케찹 머스타드랑 먹으면은 아주 아주 너무 맛있다. 그리고 다음은 요 쉐이크입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진짜 진짜 많이 먹었는데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 곡물 맛입니다. 필라테스 하시는 분을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마켓을 하셔가지고 소문도 너무 좋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제가 먹는 거는 곡물 맛이고 녹차 맛도 있는데 바삭하게 씹을거리도 들어있고 물에다 타먹어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어서 요즘에 정착한 단백질 쉐이크. 당류가 1g 미만이고 식이섬유도 있고 단백질이 17g. 아주 최고야. 아주 강추하는 쉐이크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건데요. 현미곤약 곤드레밥. 그냥 냉동 볶음밥이고 렌지에 돌려서 먹어도 되는데 저는 프라이팬에 볶는 게 더 맛있어서 밥 해먹기 귀찮을 때 그냥 올리브 두르고 폭폭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제가 할미 입맛이라서 이런 곤드레밥, 나물밥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완전 내 입맛을 취향 저격한 제품이다. 이거 현미랑 곤약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막 찰기 있는 느낌은 아닌데 이 특유의 톡톡
터지는 식감이 있어요. 그리고 씹다 보면 좀 쫀득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되게 맛있어요. 엄청 고소하고 간이 살짝 돼 있어서 다른 반찬도 크게 필요 없거든요. 그냥 얘랑 계란 볶아가지고 그냥 먹으면 돼요. 다음은 만두인데요. 외갓집 3분 닭가슴살 김치만두라는 제품이고요. 이것도 제가 인스타 파워타기 하다가 맛있다는 후기를 봐가지고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감자피처럼 쫄깃쫄깃한 피고 살짝 매콤해서 그런 속새의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그냥 포장지 살짝 뜯어서 렌지에 돌리면 되거든요. 근데 칼로리도 되게 낮고 단백질 함량도 높아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닭가슴살 만두 중에 김치만두는 맛있는 걸 많이 못 봤는데 왜냐면 좀 밍밍하단 말이야. 진짜 맛있는 감자피 김치만두. 그리고 다음은 낫또인데요. 식단 영상마다 낫또를 진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낫또를 한번 먹어도 맛이 없다, 이거 어떻게 먹는 거냐 하시는데 저도 사실 다른 낫또들을 많이 먹어봤는데 다른 건 별로 맛이 없거든요. 풀무원 살아있는 실의 힘 국산 콩생낫또. 진짜 이게 제일 맛있어요. 낫또 특유의 그 쓴맛도 거의 안 나고 마니식 묶음으로 파는데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냉동 보관을 해놨다가 내일 먹어야지 하면은 전날에 그냥 꺼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멀쩡한 상태가 되거든요. 소스가 간장이랑 겨자 소스 같은 게 있는데 두 개 다 다 넣고 진짜 뭉탱이가 될 정도로 그 정도 섞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한 입 먹을 때마다 겁나 섞어야 돼. 낫또 한번 중독되면 여러분 온데만데 다 낫또 넣어먹고 싶을걸요? 그리고 다음은 식빵인데요. 이게 원래 냉동 제품으로 이렇게 통으로 오는 건데 먹을 때 힘드니까 전 오자마자 이렇게 썰어가지고 지퍼에 넣어서 냉동을 해놓는 편이고요. 토스터기나 그냥 애플에 살짝 돌려서 먹어요. 가끔 빵식 땡길 때 있잖아요. 원래는 통밀빵을 주로 먹었었는데 더 좋은 게 없을까 하고 막 서치를 해보니까 통밀이냐 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버터! 좋은 버터를 사용을 했냐, 버터가 들어가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성분이 굉장히 괜찮고 얘는 버터가 안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우유 식빵이나 토스트 식빵처럼 촉촉한 느낌은 아닌데 쌀로 만들어서 그런지 되게 밀도가 높고 고소한 담백한 빵이에요. 한 조각만 먹어도 되게 든든하거든요. 제 입맛에는 너무너무 맛있는 빵이에요. 진짜 고소해. 저는 주로 샹달프 잼 발라서 먹는데 샹달프 무화과 잼도 진짜 맛있거든요. 어쨌든 저랑 입맛이 비슷하신 분들은 이 아주 건강한 쌀 식빵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다이어트 식단 로켓 프레쉬 편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댓글에 여러분들 좀 맛있는 다이어트 식품 같은 거 있으시면은 많이 많이 추천해주세요. 너무 꿀정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